안녕하세요. 레저왕TV의 레저왕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들과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테니스 유튜버가 생겼습니다. 프로님들이 레슨하는 영상을 담는 유튜버 또는 순수 동호인분들이 레슨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운동하는 브이로그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등 많은 테니스 유튜버가 생겼는데요. 저는 TV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고 테니스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많은 유튜버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이런 많은 유튜버들을 보게 돼서 저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한테 많은 도움과 영감을 준 내용이 너무 알찬 우리 테니스 유튜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시켜드린다고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들을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담고 있는 내용에는 순수 동호인분들이 아닌 프로님들이 레슨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만 한정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서 동호인 생활을 하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알 거예요. 테니스 한쌤, 정말 유익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 레슨을 하고 계신 프로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프로 선수들이 미국 프로를 다닐 때이 하늘쌤과도 많이 소통을 하면서 숙식도 해결하고 그만큼 프로 선수를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현역 선수들한테도 큰 힘이 되고 현재는 모금 활동으로 국내 주니어 육성에도 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 저를 또 포함한 테니스 공부를 하고 테니스 레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독자가 제일 많으세요. 한국 테니스 유튜버 중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3만 명이 넘고 있는데요. 영상도 100개 넘게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테니스 전체적인 레슨 영상, 뭐 포핸드, 백핸드, 뭐 장비 리뷰 등 많은 거 있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큰 영감을 준 유튜버가 하늘쌤 유튜버입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할때뭐 언어적인 거, 예를 들어 용어나 아니면 뭐 따로 뭐 영어 공부 같은 것도 많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직접 레슨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미국이 또 뭡니까? 테니스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늘쌤의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듣다 보면은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별로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익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영어 공부도 될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프로 선생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튜버는 한국 테니스 유튜버의 1세대라고 할수 있는 정지아 교수님의 정지아 테니스 레슨 유튜버입니다. 엄청난 양의 레슨을 갖고 있어요. 보면 원래는 사이트를 운영하시다가 발빨리 유튜브로 넘어오셔가지고 1세대 유튜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막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실업 선수들 국내에서 많이 열리는 주니어 선수들이나 실업 선수들에 대한 영상도 많이 갖고 계세요. 매 시합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선수들에 대한 영상도 많이 갖고 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보게도 만들어 주시고 요즘에는 또 컨텐츠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가 뭐 학생 같은 경우 뭐 교실에서 본다든가 아니면 뭐 전철이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에서 뭐 이어폰이 없을 때도 볼수 있게 말 없는 레슨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오셔가지고 또 그냥 거기에 대한 자막과 영상만 보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콘텐츠도 운영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됐어요. 뭐 구력도 뭐 40년이 넘으셨다고 얘기하시고 배자들도 이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이렇게 테니스 쪽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젊은 프로님들보다도 발빠르게 테니스 변화를 체크하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감이 되시는 우리 선생님이면서도 교수님이세요. 또 저한테 많은 정보를 주셨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튜버는 어떻게 보면 현재 제일 핫할 수가 있어요. 몽키 테니스 다 하실 거예요. 대구에서 기반으로 운영하시고 거기는 데디, 블루, 레드 이렇게 세 분이서 하시는데 여기서 레드몽키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이분도 정재환 교수님이랑 똑같이 1세대 유튜버예요. 엄청 처음부터 레슨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셨고 우리 데드몽키 분은 엄청난 실력으로 실업까지도 나오셔가지고 실력으로 바탕으로 해서 편집 또한 기술이 너무 좋아요. 또한 여기 보면 자기 세 명이서 하시니까 잘하는 분야를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다 같이 합쳐서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분들은 이렇게 거울 모드로 생각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몽키 테니스에서 이제 블루몽키라는 분은 왼손잡이세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정보를 다 이렇게 주고 골고루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유튜버고, 저도 항상 많이 보고, 어떻게 저런 앵글과 저런 설명과 어떻게 쉽게 용어를 전달하는지 항상 귀감이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키 테니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업로드가 빨라요. 일주일에 최소 두세 개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계속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보기 쉽게 고퀄리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들어 제일 핫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정한 테니스, 서정한 프로님이 운영하는 서정한 테니스 유튜브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맨날 자칭 방구석 테니스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서정한 프로님도 방 안에서 많은 레슨과 리뷰와 이런 역학적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저 앞에 분들도 많은 설명과 좋은 레슨 정보, 간단한 용어로 설명도 해주긴 하지만, 서정한 프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대한 움직임에 대한 역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바라봐서 설명도 해주세요. 또 이 서정한 프로님은 저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선배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경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랑 경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처참하게 발렸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만큼 실력도 추출하시고 말도 되게 이해하기 쉽게 잘 풀이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끼리 다 설명하는 내용이 좋지만 조금씩은 자기의 성향과 자기가 생각하는 테니스에 있기 때문에 뭐 설명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지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조금씩 다르니까 한 번씩 다 봐서 이렇게 비교 분석도 해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간다면은 정말 방구석에 앉아서 유튜브만 봐도 중수, 고수 그 이상 돼서 오픈부 나가서 성적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정보를 제공하시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사실 뭐 제가 봐달라고 하긴 말은 웃기지만 그냥 제가 연예인처럼 생각하는 우리 유튜버 선생님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운동을 하면 참 좋겠죠. 자, 저 또한 이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와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할지 연구를 할 테니 저희 채널 또한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저왕이었습니다.